책이 같은가? 그러니까 특유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찬반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위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의원들의 주장과 또 후보의 답변을 정리해서 그것을 요약 정리한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못하게 막았잖아요. 그건 참 그러지 말기를 바라고. 근데 이제 청문 특위도 오늘 안 되면 그거 끝나는 거죠. 끝나면 이제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참 바람직하지 못하니 총리,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서 국회에 와서 청문회를 다 했는데 그것을 보고서 채택을 찬반이 아닌 보고서 채택을 또 자기들 주장하는 반대 비판의 내용이 다 담긴 보고서 채택을 물리적으로 못하게 막는 일이 과연 국회에서 있어서 되겠는가. 오늘 특위는 계속 열린 거예요? 특위에. 특위는 현실적으로 어렵죠. 그 장관 몇 명하고 뭐 이렇게 총리 인준하고 이렇게 조금 협상을 좀 해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안 된 거예요? 빅딜은 좀 잡지는 그런 게 있어요. 그 특위 오늘 안 되면 이제 또 열릴 수 있는 거예요? 특위는? 어떻게 돼요? 이제 못 열리죠. 이제 문 열리는 거예요? 내일까지만. 아니, 자녀가 정해냈지만은,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죠. 특위가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면 직권상정밖에 없는 거예요? 9월 1일 날 본회의에 올릴 때는 의장이 직권상정에서 구겨서 보는 거예요? 직권상정한 전대도